오늘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아파트 길로 지나왔어요. 네, 걸어서 좀 걸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런 철새가 거기 있더라고요. 먹을 것이 있나 한번 와본 거겠죠.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 잠시 잠깐 걸으면서 운동, 이것을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의 차는 세이지차입니다. 오늘 초대장 받은 것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가끔 그림을 제출하는 것에 트라우마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트허브라는 사이트. 아트허브라는 사이트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전시를 올리는 전시를 올리고 하는 사이트예요. 광고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가 기획 공모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보는 곳이죠. 이런 공모와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올라오고, 자, 여기는 온라인 갤러리로 이곳에 초대전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VR 갤러리도 있고 온라인 갤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에 하나에 제 그림이 걸릴 것 같네요. 언제 걸릴지는 나중에 추후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 순차적으로 걸리거나 그러겠죠. 어쨌든 그러한 곳에 메일을 보낸 것이 저의 자, 보낸 메일 보면은 이렇게 아트허브라는 아이디에 보는 거지, 이것이 아트허브라 하고 비 베니스 87이라는 아이디를 쓰네요. 이것이 베니스 87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니죠. 아트허브 사이트에 보낸 거예요. 이거는 베니스 87이라는 개인에게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트허브 사이트에 보낸 거예요. 네. 베니스 87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아트허브 관계자죠. 네. 이 사이트에 일로 다시 보내야겠네요.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아트허브2라는 메일로도 보냅니다. 작품 포함해서 보냈고요. 자,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잘 갔네요. 베니스에도 보냈고 아트허브2에도 보냅니다. 네, 아트허브2 네, 두 군데 모두 보냈습니다. 또 김윤재라는 사람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닌 것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예, 여기 있죠? 아트허브 온라인 갤러리 초대전 내용. 예, 초대전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개의 전시실을 한 줄씩 만드는 내용이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AI나 스폰이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